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장과 군수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탈락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장 선거구의 경우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을 배제한 걸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내 13곳 시장과 군수 예비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자 춘천 등 일부 선거구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춘천시장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모두 7명. 이 중에 이상민과 최상현, 한중일 예비 후보만 경선 등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당은 이들 3명만 중앙당 공관위에 심사를 요청하고 경선을 할지 단수 추천을 할지 여부도 중앙당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거를 다 중앙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저기 할수 있죠. 전직 시장인 최동룡과 이광준 예비 후보가 공천에서 배제됐고 변지량과 김영일 예비 후보도 탈락했습니다.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흠없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좀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공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락 후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들 간 지지율 차이가 큰데 지지율 높은 후보들을 배제한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뭐세 사람 경쟁력 이제까지 다 합쳐도 10%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길 선거가 되겠냐고.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 요청과 이의 신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관위에 출석해서 나를 배제시킨 합리적인 이유를 대봐라. 그 설명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거취를 결정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춘천시장 후보 공천 방식을 중앙당에서 결정하기로 하면서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화천군수 선거에는 최문순 예비후보, 양양군수 선거에는 김진아 예비후보, 횡성군수 선거에는 김명기 예비후보가 본선 무대에 나설 후보자로 확정됐습니다. 홍천과 철원, 양구와 인제를 포함한 8곳 시장군수 선거구의 경우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후보자를 압축해 경선하기로 했고, 원주시장 선거구는 춘천과 같은 방식으로 4명의 후보를 뽑았고, 강릉시장 선거구는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김진태 전 국회의원이 과거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 공천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전 의원이 국회 앞 단식 농성장에서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 강원지사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단수 공천이 보류된 황상무 전 KBS 앵커는 윤석열 정부에 맞는 새 일꾼으로 본인이 적임자라며 중앙당에서 계획했던 경선 후보 토론회를 오는 20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 8명 가운데 한 명인 조백송 후보가 범보수 진영 후보들에게 반전교조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조 예비 후보는 지난 12년간 전교조 출신들의 이념 편향적 좌파 교육 정책으로 강원 교육이 무너졌다며 전교조 출신 후보들은 강원 교육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보수 진영 후보 5명에게 반전교조 정책 연대와 전교조 부정 비리 고발센터 설치, 교단의 정치와 반대 범시민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찍은 불법 촬영물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2차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즉각 알렸지만 돌아온 건 네이로라는 답변과 왜 짜증내냐는 핀잔이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임모 씨는
남편 김모 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자신을 성폭행하는 영상을 지인에게 퍼뜨렸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잦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행위로 임 씨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고 임 씨는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받은 사람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내일 오셔서 고소장 작성해갖고 사건 처리해요. 그냥 신분증 들고 와요. 불법 촬영물이 더 확산될까 두려워 경찰의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요청했지만 경찰은 도리어 임 씨를 나무랍니다. 네, 저한테 짜증 부리시는 거예요? 짜증 부리시나요? 지금 제가 짜증이 안 나게 생겼어요. 왜 짜증을 내? 내가 유포를 했어요? 경찰관이 유포하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임 씨는 우려했던 일이 그날 밤 현실이 돼 불법 촬영물이 SNS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그 인스타에 그 동영상에 신고를 해서 게시물을 내려갔는데 일단 누가 그 조회수가 있긴 이제 누가 봤죠? 임 씨는 이 일로 평소 앓던 불면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에 빠져갖고요. 아무리 지금 강심장이라도요 못 견뎌요. 문에서 달고박 소리 만나도 구르는 걸로 보이고.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춘천경찰서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한 이후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3일 만에 가해자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조차 경찰의 초기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새로운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히 범죄 인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경기장의 상당수가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 플라잉 스켈레톤이라는 체험 놀이시설이 조성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산비탈에 구불구불 자리 잡고 있는 평창 슬라이딩 센터. 1857m 길이의 트랙과 16개의 곡선 코스로 구성된 이곳에서 윤성빈 선수가 우리나라 첫 썰매 종목 금메달이란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곳 슬라이딩 센터 건립에만 1,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2018년 이후 국제대회 유치는 단 한 건. 스켈레톤 대륙간 컵대회로 선수 40여 명이 참가해 경기를 치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11월부터 3월까지 겨울에는 선수들 훈련장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 기간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 해 운영비만 20억 원 이상이 드는데 대관료 등 수입은 2억 원 수준. 적자 운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수 층이 얇다는 거지. 훈련 자체도 그렇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 이쪽 적자가 좀 많죠. 아마. 전부 체육시설 인재 양성으로 가야 되니까 좀 돈으로 계산하기엔 조금. 이에 강원도가 올림픽이 끝난 지 4년 만에 해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사업비 98억 원을 들여 가칭 플라잉 스켈레톤이라 체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트랙 천장에 붙은 1500m 길이의 레일을 타고 최대 시속 55km의 짜릿한 속도감을 즐기는 시설입니다. 올가을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중순에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루지 같은 대회 개최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공중에 띄우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활력성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높은 전형적인 화이트 엘레펀트 시설인 것. 세계 최초 썰매 체험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슬라이드 센터 운영비 충당은 물론 동계 정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와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은 향후 5년 동안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 국제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협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어진
30여 개 썰매 경기장 가운데 절반이 문을 닫았고 남은 경기장들도 뚜렷한 활용 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이후 방치되다시피 하던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한 강원도의 과감한 시도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올해 초부터 3개월 동안 강원도에서 잡힌 오징어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높은 수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서해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달부터 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면서 조업을 나가지 못하고 발이 묶인 겁니다. 올해 들어 3개월간 도내 어선들이 금어기를 앞두고 바짝 오징어 잡이에 나섰지만 좀처럼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오징어 어획량은 41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들이 겨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징어가 나서 근데 금년 같지 않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난해 사업을 한 5년을 했는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오징어 안 나기는. 수산당국은 오징어 어획이 부진한 이유로 높은 수온을 꼽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겨울철에 수온이 떨어지면 북쪽에 있던 오징어 어군이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올해 초 동해 북한 수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15도 안팎으로 유지되면서 이곳에서 어군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3도에서 5도 정도가 높았어요. 수온이 그 정도로 이제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시기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고요. 고수온 현상은 동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적었던 서해도 예전보다 수온이 상승해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봄과 여름 서해안 수온이 평년보다 최대 1.5도 높게 형성되면서 전북과 충남 등 서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늘었습니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강원 경북 지역은 오징어 어획량이 줄어든 반면 전남과 전북, 충남 등 서해안 지역은 어획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후 변화로 오징어 자원 분포와 어황이 불규칙해지면서 동해안 명물 오징어라는 말도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